아주 핫한 신상이죠. 다음 베이스를 정말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놀랄 준비 먼저 하시고요, 봉독자들. 갑니다. 진짜 얇게 가볍게 밀착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예뻤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뭉캉입니다. 오늘 약간 고급진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 어떤가요? 봉독자들이 제 신상 뷰티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주셔서 오늘은 봄을 맞아서 와다다다다 쏟아진 백화점 신상 뷰티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추천하기 조금이라도 아쉬운데 조금 이거는 뭔가 별론데 하는 제품들은 싹 다 뺐고요. 봄에 잘 어울릴만한 제품부터 사계절 내내 잘 쓸 데일리템까지 야무지게 긁어모았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짠! 요거는 헤라의 스킨 틴트 컴피 스프레더 0번 뉴트럴 컬러입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화잘먹 템 중에 제가 찐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사실 안에 보면은 요렇게 내장 브러쉬가 있긴 한데 요걸로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다 보면 약간의 결자국이 남는 것 같고 좀 천천히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퍼프 중에 조금 퐁실퐁실하게 요렇게 묽은 타입과 잘 어울리는 퍼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저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보면 안에 이렇게 얇은 메쉬망 안에 제품이 들어있는데 엄청 커버력이 높다, 뭐 톤업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은 1도 없고요. 대신 SPF 50이 들어가 있고 이게 프라이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쿠션이나 뭐 파데 바르기 전에 이 제품을 바르고 올려주면 완전 광채 뿜뿜하면서 피부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대신 요거 팁을 하나 드리면 무조건 얇게 바르셔야 돼요. 특히나 요 퍼프로 사용을 하실 거라면 이게 되게 내가 지금 잘 발리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은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퍼프로 냅다 막 두드렸다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하얗게 좀 뜨면서 뭉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프레더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무조건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손에 힘을 빼가지고 얇게 두드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모공끼임이나 주름에 낀다는 느낌 정말 1도 없고요. 다음 베이스를 정말 쫙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즘 너무 내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속건조가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봉독자들은 아마 이 제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짠! 아주 핫한 신상이죠. 바비브라운의 웨이트리스 스킨 쿠션 파운데이션, 요거는 포슬린 가장 밝은 컬러예요. 우선 외관 좀 한번 집중해주세요. 아주 쌈박하니 너무너무 고급지다구.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쿠션 하나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최근에 백화점에도 신상 쿠션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형이 바로 이 바비브라운 제품이었습니다. 요거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의 쿠션인데요. 세미매트 무쇠로서 번들거리지 않게 마무리되면서 또 이름에 웨이트리스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얇게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 안에 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데 이 표면에 그물처럼 메쉬망이 한 번 더 덧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꾹 눌러서 사용을 해도 양 조절이 꽤나 쉽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쿠션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라주면 막 아주 시원하다, 막 쿨링감이 엄청 느껴진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촉촉한 편이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얇아가지고 저는 이걸로 메이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밀착도 아주 빠른 편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 커버력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한 중간에서 진짜 살짝 위 정도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도의 커버력이라 이게 딱 발랐을 때 너무 이 사람이 텁텁해 보이지 않고 제형이 두꺼워 보이지 않아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커버력이었어요. 그래서 총평을 드려보자면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막 유분감이 올라오거나 하지 않는 세미매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잡아주는 쿠션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세미매트 마무리 좋아하시는 봉독자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고요. 그에 반해서 나는 피부 표현이 조금 이렇게 광이 차르르르 한 느낌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나 커버력이 높은 고커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취향은 완전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이거는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글로 쿠션. 이거는 이 바비 브라운 쿠션이랑 완전 딴판으로 이름에도 스킨케어링 글로 쿠션이라는 느낌 답게 정말 촉촉하고 물기를 좀 가득 머금고 있는 쿠션이다라고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가장 밝은 호수를 구매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색상이 조금 더 예쁘다고 느꼈고 이 지방시는 약간 노란기가 조금 더 느껴졌던 컬러였어요. 제형도 조금 더 도톰한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건 이게 정말 촉촉한 쿠션인데도 불구하고 바비브라운보다 커버력은 왠지 더 있는 느낌? 한 중상 정도의 커버력이다라고 느껴졌고요. 보통 글로우 쿠션 중에 중상 이상이면 제형이 정말 많이 두꺼워진다거나 좀 찐덕, 약간 뭔지 아시죠? 약간 쫀득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질퍽한 느낌 없이 정말 깔끔하게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돼서 사실 저처럼 건성분들이 올렸을 때는 속건조는 거의 느끼지 않을 만큼 촉촉한 쿠션이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가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건성 긴면이지만 아주 모순적이게도 좀 마무리가 깔끔하고 최대한 세미매트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시 쿠션 썼을 때는 무조건 파우더를 많이 올려줘야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모공 사이에 다 끼면서 더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제형이 조금 날아간다?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느낌으로 좀 적당한 정도의 기름만 올라와서 그래서 아마 많은 건성분들도 이 정도의 무너짐, 이 정도의 유분기? 아무렇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제품이 지성분들도 좀 잘 쓰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샤르르 광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에 반해 더럽게 무너지지 않고 적당한 유분기만 올라오면서 또 와중에 커버력은 높아.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지방시 쿠션에 좀 환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만 또 솔직 발언을 하자면요. 저는 이 안에 있는 이 하트 퍼프가 사실 제 취향이 그닥 아니에요. 좀 생각보다 많이 두께감이 얇아서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 좀 통실통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손가락이 바로 느껴지는 듯한? 그래서 실제로 피부 표현에 있어서 이 퍼프로 결, 그 예쁜 질감을 표현해주는 데는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제품은 짠! 요 로라메르시에서 새롭게 나온 리얼 플로리스 컨실러인데요. 우선 이 제품은요, 정말 확실히 이러한 니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좋아하실 만한 그런 특징을 가진 컨실러인데 극소 부위에 고커버 아니고요. 이거는 넓은 부위에 저처럼 뭐 홍조가 넓게 있다.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색소 침착이 좀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하시는 분들이 넓고 얇게 깔기에 아주아주 적당한 그런 컨실러예요. 제가 항상 베이스를 할 때 파운데이션이나 파데 깔고 2차적으로 컨실러를 꼭 해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선 쿠션으로 원큐에 끝내려고 하면 무조건 피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저는 한 70%에서 80% 정도만 쿠션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컨실러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인데 그때 제형이 너무 두껍다거나 좀 떡져 있으면 피부가 바로 두꺼워 보여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피부에 발랐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손등에만 발라봐도 진짜 얘가 양 조절이 알아서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얇게 가볍게 밀착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넓게 홍조가 퍼져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켜줄 수 있는 노란기가 살짝 섞인 웜톤의 컨실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 봉을 꺼낼 때 이 끝에 좀 많이 묻어있는 이 부분만 탁 조절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도 수분감이 있으면서 얇게 올라가가지고 양 조절을 알아서 해주는 똑똑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많이 묻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봉으로 살살살살 발라서 올린 다음에 퍼프로 두드려주거나 브러쉬로 마무리하면은 되게 깔끔하고 빠르게 컨실러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 제품이 아주 고커버에 막 되직한 제형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스킨케어링이 되면서 좀 촉촉하고 얇게 나는 전체적으로 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아주 좋아하실 거고요. 좀 넓은 면적 하이라이팅 하기에도 아주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봉의 이 디자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애초에 좀 넓은 부위를 이렇게 바르라고 나온 건지 이 봉이 되게 똥똥하고 통통하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봤던 컨실러 봉의 그 느낌과는 달라서 이것도 아주 편하게 곡선으로 끝부분이 이렇게 촥 올라가 있어서 눈 밑이나 코 옆에 좀 굴곡진 부위에 사용하기 아주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부위에 가볍게 바를 수 있는 컨실러 찾고 계셨던 몽독자들은 이 로라메르시에 사용하시면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색조 제품들로 넘어갈게요. 할 말이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짠! 놀랄 준비 먼저 하시고요, 몽독자들 갑니다. 짠! 요거는 버버리의 아이쿼드 3호 블러쉬 베이지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이메이크업 요거 하나로 다 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프라 여행을 갔을 때 스코 언니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거 제발 써와라 해서 이거랑 컬러는 다르지만 브라운 느낌이 가득한 아주 음영 컬러 낭낭한 팔레트로 아이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분위기 고급지고 아주 작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당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저한테 조금 더 잘 어울릴 만한 이런 말린 장미빛 약간의 핑크기가 더 들어간 컬러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블러쉬 베이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되게 데일리하고 은은하게 올라가는 그런 컬러들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컬러 말고 제형을 너무너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겟레디 윈미가 아마 미리 올라갔겠지만 그 영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제형을 레이어 했을 때 텁텁해지지 않고 정말 어쩜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잘 쌓이지? 싶을 정도로 음영 메이크업 해주기 아주 완벽한 제형이에요. 너무 서걱거린다거나 그렇다고 너무 얇아가지고 눈두덩이 올렸을 때 경계가 지지 않고요. 그냥 대충 손으로 올리든 브러쉬로 올리든 아주 균일하게 이 쉬머한 느낌을 너무 잘 살려주는 제품이에요. 조금 특이한 게 이 네 가지 색상이 다 같은 제형이 아니고 조금씩 어떤 거는 조금 더 쉬머하고 어떤 거는 매트하고 어떤 거는 그 쉬머와 매트 사이에 오묘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제형이 고루고루 있어서 그래서 음영을 쌓았을 때 이 제형들이 고루 뭉치면서 좀 더 깊이감 있는 음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외관에서부터 아주 고급지고 그리고 이거는 한 개 갖고 있으면 좀 봄만이 아니라 데일리하게 그냥 365일? 아 그냥 오늘 뭐 쓰지? 할 때 이거 딱 집어서 사용하면 될 만큼 베이스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다 갖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계시면 아주 쓸모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제품은 제가 이번에 프라 여행 갔을 때 친구들에게 영업을 한 제품인데요. 바로 헤라의 리벤치크 1호 동백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다른 컬러는 안 나고 동백 컬러 하나만 나오는데 이게 샤넬의 리벤치크 느낌 물씬 나긴 하지만 이 헤라의 이 동백 컬러가 샤넬의 리벤치크보다 조금 더 단단하면서 덜 크리미하고 그 대신 이렇게 색상을 보면 엄청 진하고 고발색이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주 은은하고 맑게 수채화처럼 표현이 돼서 저의 추구미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제형과 발색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립에 바르는 것보다 치크에 표현할 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컬러가 비록 시뻘게 보였지만 이렇게 손등 위에선 아주 여리여리하게 뭔가 물을 잔뜩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으로 두드리거나 스펀지로 두드렸을 때 이 볼 위에서 뭔가 수줍은 그런 앵두 같은 느낌? 수줍은 체리 같은 느낌이 잘 표현되는 제품인데 또 최근에 제가 쓴 블러셔 색감 중에 이렇게 완전 레드핑크 느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맑게 핑크빛이 많이 올라오고 저보다 어두운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더 레드기가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어떤 피부톤에도 타지 않게 얘가 피부톤과 잘 융화가 되는구나 라고 느꼈고 사실 저는 손으로 보통은 바르는데 경계가 딱히 진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그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스펀지로 해도 아주아주 블렌딩이 잘 되는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또 블렌딩 잘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사실 제가 립에 이걸 안 바르는 이유는요. 립에 바르면 아무래도 발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면서 제 기준 원래 제 입술색이 조금 진하기 때문에 약간 붉은 장밋빛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맑은 레드빛이 좋은데 너무 붉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치크에 연출을 했을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제형이랑 컬러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저도 지금 가운데 포인트로 이 동백 컬러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속광 블러셔 연출할 때도 아주아주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컬러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요거는 바비브라운의 블러셔인데요. 하나는 넥타 그리고 또 하나는 엔티구아라는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동안 바비브라운 블러셔들이 좀 단종이 됐다가 새롭게 이제 나왔는데 제가 전 컬러 다 직접 가서 보고 약간 조금 진상일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이렇게 손에 열심히 테스트하고 발라보면서 가장 저에게 잘 어울렸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크게 호불호 없이 잘 쓸 수 있겠다 하는 컬러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먼저 컬러를 설명하기 앞서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생각보다 발색이 겁나게 진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블러셔 브러쉬에 모가 많이 훌렁훌렁한 좀 공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모가 촘촘한 포인트 브러쉬를 사용했다간 진짜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그 점은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 앤티구아라는 컬러는 보이는 것처럼 좀 따뜻한 그런 웜톤 계열인데요. 구아바 컬러가 연상되기도 하면서 좀 따뜻한 살구빛인데 이게 뽀용한 살구빛이라기보다는 좀 채도가 낮아져 있는 약간 분위기 있는 따뜻한 살구빛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쉬머한 타입이라서 안에 은은하게 그런 차르르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에 올렸을 때 광대까지 싹 쓸어주면 되게 건강한 혈색을 연출해주면서 요즘 또 유행하는 속광 블러셔를 좀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거에다가 동백을 가운데 깐 건데 여기 옆에 광대 부분 보면 아마 은은하게 좀 광이 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거 넥타라는 컬러인데요. 이거는 매트한 버전이라서 방금 보여드렸던 요 안티구아보다는 확실히 발색이 뿜뿜하게 진하게 올라옵니다. 대신 얘는 그냥 대놓고 쿨톤 블러셔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흰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말 채도가 좀 높은 꽃분홍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예요. 약간 진달래? 꽃분홍 이런 느낌? 그래서 사이좋게 저는 웜쿨에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쿨에서 가장 예뻤던 컬러 하나 웜에서 가장 예뻤던 컬러 하나씩 가지고 왔고요. 아무래도 이 제품들도 딱히 봄을 겨냥해서 나왔다기보다 앞으로 계속 온고잉 되는 컬러들인 만큼 한번 갖고 있으면 쭉 쓸 수 있고 그리고 백화점 블러셔들의 특징은 진짜 제형이 고르게 아주 피부가 예뻐 보이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시면 요 녀석들은 몇 년 동안 아주 효자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립 제품 두 가지 남았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서 눈독자들 캡처할 준비하세요. 그럼 바로 YSL의 러브샤인 202호와 208호예요. 감사하게도 브랜드에서 전 컬러를 다 보내주셨는데 이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예뻤고요. 그 다음에 말린 장미빛 약간 분위기 있는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조합 보시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내내 한 번도 립을 수정하지 않아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202호 202호 제가 베이스로 바른 컬러는요 좀 맑으면서 채도가 확 빠진 점잖은 포도 컬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보라보라한 느낌이 아주 차갑거나 뭔가 서늘한 느낌의 채도 높은 포도빛이 아니라 브라운 한 두 방울 정도 섞인 것 같은 컬러라서 확실히 이 컬러를 발랐을 때 좀 사람이 분위기 있어 보이고 좀 고급진 느낌이 잘 들어서 오늘 주제에 아주 잘 맞겠다 싶어서 이걸 베이스로 발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8호는 핑크레드긴 한데요. 아주 쨍하고 뭔가 상큼 터지는 핑크레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핑크레드 컬러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죽어있고 채도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적당히 채도는 살려주면서 여전히 분위기 있는 느낌을 같이 가져가 주니까 이 두 개의 조합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둔 것처럼 진짜 광이 아주 차르르 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힘을 거의 안 주고 발라도 이렇게 쓱 밀려 바를 정도로 그 발림성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매끈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맑은 수채화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바른다고 해도 막 고발색이 되고 그러지 않아서 좀 컬러를 여러 개 레이어를 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워낙에 입생로랑의 러브샤인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두 개가 가장 아주 간드러지고 좀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컬러들이라고 생각해서 요 두 개 조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특히 202호의 컬러는 너무너무 독보적이에요. 여름 뮤트부터 가을에 걸쳐신 분들은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니까요. 이 제품 한번 꼭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립은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워글래스의 글로시 밤인데요. 새롭게 컬러 두 개가 추가가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신상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우선 크레이브라는 컬러랑 위비얼이라는 컬러가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크레이브는
여름에는 이렇게 좀 찡한 그 봄 브라이트 분들이 쓰시면 아주 잘 맞으실 것 같은 꽃분홍 진달래 컬러인데요. 이 리비아 컬러가 조금 더 쿨한 여름 쿨 라이트가 쓰면은 아주 잘 받을 만한 컬러예요. 이 제품이야말로 좀 봄을 겨냥하고 나온 컬러인 게 확 느껴지는 게 진짜 이 아래는 진달래 꽃이 바로 연상되고요. 이 위에는 벚꽃 같은 느낌이 하지만 아주 여리여리 잔잔한 벚꽃보다는 조금 더 상큼 발랄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채도가 높은 컬러들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YSL 러브샤인은 사실 많이 맑고 묽은 타입이라서 제가 보여드렸던 202호 컬러는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들은 채도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높기 때문에 하나만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특히나 포인트 컬러로 입술 안쪽에 발랐을 때도 아주 예쁜 컬러들입니다. 워낙에 요 제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글로시한 느낌이 가득해서 저기 한 5m 뒤에서도 그 사람의 입술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만큼 아주 광이 뿜뿜한 유리알광의 텍스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진짜 깔별로 다 생기고 있고 재구매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찐덕거리고 많이 무르기 때문에 거의 진짜 멜팅밤 수준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그런 제형이라서 호불호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탕후루 광을 내주는 거는 이 백화점 라인에서는 이 아워글래스를 따라올 자는 아직 없지 않나 싶어서 여전히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컬러 봄에 맞춰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으니까 이건 취향껏 골라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역시나 백화점 신상 뷰티템답게 텐션이 아주 여기까지 올라가서 영상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저의 나름 확고한 취향, 나름 좀 높은 기준선을 다 통과하고 올라온 제품들이니까 믿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몽독자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